1434님입니다. 네,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자,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를 담으셨네요. 18,500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국민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격 16,500원이고요. 약 2,000원의 주당 손실 보고 있으시네요. 1434님 사연도 한번 좀 진단을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 그 주식 밈이 있었죠. 이번 증시는 애로 배우인 것처럼 지난해 증시는 태조 이방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최근에 증시가 9월 달 이후 하락하면서 주가 역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횡보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이슈가 끝났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끝났다고 보기는 애매하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래도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지금 수급 상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타면서 기술적인 반등도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8,500원이고 지금 한 2,000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반등으로 강하게 올라가준다 한다면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17,500원에서 18,000원 구간 돌파 여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 이전 종목 상담도 마찬가지고 딱 매물대가 지금 평균 단가세요.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구간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플러스 익절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태조 이방원은 약간 좀 한물 간 그런 이제 업종 섹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전만 올라왔을 때 비중만 좀 반 정도 더 쉬고 나머지 익절을 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17,500원 선에서 18,000원 사이 매물대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중 절반가량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